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블린이에요. 저 오늘 비커에서 광고 받았어요. 처음 뷰티 광고예요. 우와! 제가 오늘 광고 팩을 일단 써볼 거예요. 써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스트 등 크림 또 시럼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비커 더블캡 페이스 리프트업 마스크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박싱 해볼 거예요. 와, 이렇게 예쁘게 담겼어요. 일단은 제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사용법 보시면 A 제품이랑 그러고 B 제품을 섞어준대요. 그러고 이제 브러쉬로 막 골고루 섞어서 얼굴에 얇게 펴발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이제 다 발랐고요. 세수를 하고 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2000 years. 자, 여러분, 저 이제 세수 끝나고 다녀왔어요. 이제 그 원스텝 서클 패드라고 그 패드를 이제 닦아줄 거예요. 그래서 와우, 패드 되게 박싱을 너무 퀄리티하게 잘 이렇게 담겨가지고 놀랍네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우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위에 뚜껑이 얹어져 있네요. 그리고 핀센트도 있고, 용량은 60개 패드가 들어있대요, 여기에. 매일매일 사용하면 한 두 달 쓰지 않을까요? 그 패드가 그 꽃 그림이 여기 딱 있네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쪽에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 있을 거예요. 볼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닦아주면 그 각질들 있잖아요. 여기 되게 패드가 좀 두꺼워요. 제가 늘상 쓰던 것보다 되게 두껍네요. 그 뒷면이 조금 더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데는 잘 될 것 같아요. 그 앞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정리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근데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랑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이제 됐고요. 자, 이제는 이제 비코 더블캣 블러썸 이펙트 시럼을 써볼 거예요. 언박싱 들어갈게요. 아, 흰색 시럼이에요, 흰색 시럼. 자, 여기 보면 이제 미백 주름 개선 2중 기능 화장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크림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액체를 섞어줄 거예요. 오! 오! 되게 쫀쫀한 액체가 이렇게, 와우! 우리 그때 우리가 그 마스크팩 할 때 그 쓰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나 봐요. 와우. 이제 이걸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향도 그 블러썸 향이 나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저는 립에다가도 막 크림 바르고 그래요. 자, 이제 세럼을 꼼꼼히 다 발라주고 흡수까지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직 더 바를 게 더 많아요. 미스트를 중간중간에 뿌려줄 거예요. 얘도 똑같이 비코 제품이에요. 비코 워터 글로우 미스트 뿌려볼 거예요.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 여기도 이렇게 흔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무슨 기름방울들이 이렇게 조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좋은 거래요. 오케이. 이제 해볼 거예요. 노! 이게 멀리서 뿌려줘야 되나봐요. 아니, 이렇게 손에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팍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라서 손으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크림처럼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뿌려도 되고. 일단 미스트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더 반짝반짝해지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자, 미스트는 이제 뿌렸을 때 마스크팩이랑 비슷하게 젤리가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촉촉해지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비코 더블 겟 크림을 제가 한번 블라썸, 다 블라썸으로 이제 만든 거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백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스푼이 있어요. 스푼이 한국은 이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스푼이 같이 따라 나오고 너무 좋아요. 용량은 50ml. 이제 써볼게요. 와, 크림 진짜 신기해요. 이거 봐봐요. 젤이랑 그리고 안에 크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젤 느낌이 되게 많고요. 그 젤로 그 먹는 젤리 있잖아요. 그런 흰색 젤리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달달한 그런 향도 되게 나요. 블라썸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되게 쫀쫀하고,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 재밌네요. 이거 섞는 게 재밌어요. 아까 시럼도 썼고, 크림도 썼고.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협찬 받은 시럼, 미스트, 크림, 또 패드 이렇게 팩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코 더블 캣이랑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매일 하는 메이크업을 오늘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